다섯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셀 거예요. 숫자를 하나씩 셀 때마다 형부는 깊은 이한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Fire. 이제 침실로 들어갑니다. 뭐가 보이죠? 아주 아주가 잠들어 있어. 형부는 뭘 하고 있어요? 뭘 보고 있는 거죠? 그게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요? 하영이. 처제가 나를 불러. 마리아, 오늘 남은 환자 다 캔슬해줘. Where are you going? You're not going to... Shut up. 정리 좀 부탁할게. Don't forget what I told you. Please. Please think about it one more time. 뭘 하면 되는 거야? 형부 내면 깊숙한 판타지를 리얼로 옮기는 거죠. 성적 판타지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. 뭐 나쁜 것도 아니고. 보통은 제어하면서 잘 사는데, 근데 형부는 그 판타지가 기존의 관계를 깨버릴 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. 암튼 형부의 판타지를 리얼한 세계로 만들어서 언니에게 돌려보낸다는 논리죠. 정신과적인 이론이 있는 거야? 보통 판타지를 리얼로 체험하게 되면 그 강도는 낮아져요. 그래서 형부 스스로를 제어할 만한 수준까지만 떨어지면 우린 성공하는 거죠. 근데 처진 그래도 괜찮아? 근데 꼭 거기서 하고 싶었어?